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 양상민입니다. 네. 팀장님 왜 나와 계신가요? 아, 지금 이거 아직 차가 안 와가지고 반선차가? 네, 그래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어서 네, 조금 쉬고 있습니다. 저 기다리셨던 건 아니죠? 기다렸어요. 오늘 처음 일하시는 분 네. 교육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어떤 교육을 하나요? 처음부터 이제 상차 적재하는 법, IT 오면은 이제 분류하는 법, 거기서부터 배송하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대1로 오늘 하루 종일? 네. 그럼 오늘 새로 오신 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새 차네요. 네, 그저께 탁송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HR에 합류하게 된 박사연이라고 합니다. 모자에 되게 멋진 네. 무언가가 있는데요? 이거 헤드라이트요. 어우, 눈뽕. 와, 이거 시트... 이거... 그냥 앉으셔도 돼요, 편하게. 네, 아니요. 이거 하고 할게요. 차가 되게... 네. 되게 뭔가 계기판도 그렇고 신식인데요? 그죠.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 나온 모델이라 하더라고요. 중국산. 중국산. 네, ET밴. 오늘 첫날이신데 와이선을 네. 준비를 이거 누가 사라고 강요하던가요? 아니요. 저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입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무릎 보호대랑 이제 손 장갑이랑 네. 이런 거 추천을 해 주시길래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그 오늘 첫날이신데 이렇게 배송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영업 쪽에서만 있다가 이제 이쪽 쿠팡 퀵플렉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전에 이제 화물종사 자격증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하는 동안에 이제 카플렉스 그거를 먼저 했어요. 아, 카플렉스는 얼마나 하셨나요? 그 2주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좀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했을 때 일단 경험해보긴 좋았고 그 다음에 운동 삼아서 누가 용돈 준다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했던 거라서 괜찮았는데 근데 물량이 좀 불규칙해서 그거를 좀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퀵플렉스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쵸. 근데 편견은 아무래도 힘이나 이런 게 여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그거를 한번 경험을 직접 해보려고 이게 편견인지 아니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한번 도전. 근데 만약에 네. 안 맞으면 어떡해요? 안 맞으면 진짜 정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지금 새 건데? 새 건데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아... 이게 자차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차를 사신 거네요? 오늘 이제 첫날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카플렉스도 해봤겠다 뭐. 네 그냥 하면 되지 뭐. 맞아요. 뭐 닥쳐봐야 하니까. 주간도 있는데 야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일도 하고 싶어서 주간에 엔잡러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야간에서 이제 이걸로 기본 소득을 만들고 이제 주간에 이제 다른 일을 좀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야를 하게 됐고 근데 심야를 할 경우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배송하기 원활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짐이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한 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심야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적재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네. 포인트가 뭔가요? 포인트가 이제 집원 같은 경우는 그 비닐이나 박스 그걸 찾기 쉽게 길 따라서 정리를 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별로 적재하는 방법 상세적으로 알려줄 거고요. 팀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예전에 카풀로 시작해서 이제 쿠친도 하고 지금 이제 퀵플 하고 있어서 쿠팡에선 5년, 6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배송은 뭐 그냥 베테랑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니는 곳마다 이제 보통 베테랑이시네요 한 아 아닙니다 이러는데 아 그죠 이렇게 네. 하시네. 본인이 생각해도 베테랑 아니야. 갑자기 돌고 이렇게 돌고 여기다가 이 문제. 어떻게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들이 네. 잘 들어오시나요? 사실 말로만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든지 해봐야 되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든지 직접 부딪히고 해봐야 어떻게 나가는지도 알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 가서 적재 잘못해가지고 안에 가서 물건 다 이거 뒤집어서 다 찾고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관산차가 도착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이제 시작이네요. 가자. 오늘 물량 떴나요? 네, 떴습니다. 60가구 85개 떴습니다. 첫날이니까 조금 나온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첫날이라서 D1, 2, 3가 나눠져 있는데 D1만 지금 하는 단계고 1차 이렇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 할 때는 2차, 3차 이제 계속 물건이 할 땅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예상 목표 물량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전 300개에서 300개? 네, 그 정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맞춰봐야죠, 최대한. 그래서 사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300개씩 혼자 이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혼자요? 그래도 한 2주? 1, 2주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냐면은 카풀로 진짜로? 네, 경력이 있어서 그리고 의지가 있거든요, 지금. 네. 네, 파이팅이 있어서. 만땅이죠. 네. 네. 파이팅 좀 보여주시죠. 파이팅! 아이템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네요. 네, 저 이거 오늘 배송 왔어요. 아, 진짜요? 색깔 이쁘죠? 아. 바이올렛. 이거는 예전에 쓰던 건데 막 프레시백이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발판이 작아서. 근데 얘는 못 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왜 들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RT에 A, B, C, D가 같이 오는데 서현이 같은 경우는 A, B만 나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A는 A대로, B는 B대로 모아뒀다가 이제 스캔하고 차에 적재 다시 할 겁니다. 서현님, 네. 정신 없으시죠? 아, 네. 정신 없어요. 말 좀 걸지 말아주세요. 물량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벌써? 네. 이거 탑할 때도 이 정도는 했었으니까. 아, 이 정도는 껌이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걸려면? 팀장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나요? 네,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제가 카풀 위주를 하다 왔다 보니까 조금 사실 혼란스러워요. 혼자 하던 방식이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빠른 길이겠죠. 이렇게 해야죠. 팀장님,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네, 제가 하던 방식을 완전 바꿔야 돼가지고 지나는 것 같아요. 사장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저 지혜분한테 업무 좀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 이런 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이제 드디어 3차 끝. 네. 어떠세요? 첫날 배우면서 상차를 해보시니까?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자만했네요. 대단하십니다. 놀리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요? 배송 가보시죠. 가보시죠. 이쪽에서 제안해야 돼요. 너무 건방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여기 계셨구나. 어디 가고 계세요? 카플렉스랑 크게 다를 게 없다. 적재가 문제다. 유튜브를 보시고 만약에 아 진짜 이제 휴프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카플렉스를 먼저 도전하신 다음에 이제 카플렉스에서 맛보기 보시고 그 다음에 휴프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송할 때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네, 배송할 때는 특히 5배송 빌라 같은 경우는 이쪽 빌라를 가야 되는 다른 빌라를 갈 수가 있어요. 이제 5배송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배송할 때는 네. 그 5배송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거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본 거랑 다르네요. 어떤 게요? 신축 아파트 어디 갔죠? 지금 해보고 계신데 뭐 카플렉스랑 뭐 크게 다른 게 있나요? 네, 이게 주실 때 되게 안 좋은 아파트라고 네, 하셔가지고 죄송한데 눈뽕이 너무 실명할 뻔했어요. 혹시 HR 터세도 있나요? 아, 터세요? 있을 수 있어요. 아, 사람 있는 곳은 언제나 터세가 있기 때문에. 장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좋고 지금 집원이랑 아파트랑 반반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뭐 사실 이 뒤에 CD 라우터가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다른 라우터까지 받으면 네 원래 A에서 D인데 지금은 A, B만 했고요. 근데 CD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A, B만 했을 때는 괜찮고 근데 일단 물량이 일단 제가 원하는 소득을 가기 위해서 D3까지 다 해봐야 하지 않나. 목표 소득이요? 저도 그 유튜브처럼 한 8,900원 찍어봐야 하지 않나.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아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만두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오늘 첫날이신데 네. 촬영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공개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제가 처음에 택배를 하려고 했을 때 저도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부터 알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집사기를 다루는 영상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HR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 여기를 입사하고 싶다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저도 뭔가 그런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괜찮지 않나?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